자, 오늘 이제 18쪽 구호 보시죠. 구호는 쾌비니 정이라도 려하리라. 쾌는 간결야라. 오이 양강 건체로 거치 존지비하야. 인기의 간결이 행자야님. 여차즉수 특정이나 유이려야라. 고지성인이 거천하지 존하야. 명촉이 조하고 강촉이 결하고 세촉이 전이남. 연이 미상불진 천하지의하야. 수추요지미라도 필취하님. 내 기소이비 성년이 이제비의 광명자야람. 야차임 강명하야 결행 불구면 수사특정이라도 역위도야님. 가고수암 유강명지제라도 구천자임이면 유위도어든 황강명부족자호암. 역충의 운청녀의 각부동하니 수괴 가견이라. 구이 강중정으로 이제비하고 이하 이태열릉지하니 범사필행하야 무소의예고로 기상이 위쾌결길이니 수사특정이라도 역위도야람. 고로기점이 위수정이비하니 위계심의람. 상활쾌리 정년은 위정당열세람. 개쾌리자는 이기정당준위하라. 거치존지위하고 거능전지세하야. 이차임 간결하고 불부외구면 수사특정이라도 역위도야람. 상어소시람. 이제 이행한다, 실천한다 한 급에서 구호효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구호효는 뭐예요? 이게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연못궤인데 하늘궤에서 중심축이 되는 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총괄하는 임금인데 중도도 되고 정도도 되고 임금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밑에 있는 신하들은 기쁠 열자, 열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야, 뭐 하자 하면은 아무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입장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게 꼭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지, 주역은. 그죠? 극즉반입니까. 구호는 쾌리니, 이 쾌리 할 때 이 자는 이행할 이 자고, 쾌 자는 과감하게 결판낸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아주 흔쾌하게 이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정이라도 려하리라.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고달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아무도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그게 이런 상황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때도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려, 걱정거리가. 쾌는 강결야라, 강자는 굳세고, 결판 짓는, 강하게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는 그런 결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가 이 양강 건체로 양이면서 양의 속성이 강하잖아요. 강하면서 건의 본체로서 어디 위치에 있냐면, 거치존지비아야. 지존의 위치에 있어요. 지존은 황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임기 강결이 행자야. 그 임의대로 강하게 결정을 지어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차적수 득정이나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비록 바를 정자 발음은 얻을 수 있지만 바르게 갈 수는 있으나 유위례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게 되더라. 그 이유를 이제 풀고 있는 거죠. 고지 성인이 거 천하지 존하야. 옛날 성인께서 천하의 높은 자리에 거하셔서 명족이 좋아하고 그 밝음은,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보는 밝음은 좋기 좋, 모든 것들을 다 비춰볼만 했고, 강족이 결하고, 그 강건함은 좋기 모든 것을 결판낼 수 있었고, 세족이 전이나, 그 세력은 좋기 오로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으나, 연이 미상불진 천하지의야야. 그렇지만 일찍이 천하의 의논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자기 혼자 다 해도 이 사람은 박지, 그 다음에 강하지, 그 다음에 세력도 있지, 막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의논을 다 받아들여서 이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추요짐이라도 비록 추는, 이 추요라는 거는 나무, 이 꼴추자니까 풀베는 아이들이고, 요는 이게 나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요. 추요의 그 밑자는 한미한 사람, 미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취하니. 그 사람들의 말도 다 취해서 들었다 이거야. 그랬으니, 내 기, 소, 이위, 성난이, 그것이 곧, 그렇게 하신 것이 곧 성인이 되신 까닭이 되니. 이 채비 광명자야라. 그런 마음 자세로 황제의 지위를 밟고 서서 이행한다 하더라도 빛이 나고 밝게 되었던 이유가 된단 말이죠. 야, 자임 강명하야. 만약에 스스로 강명함을 임, 임자는 믿어서, 그렇게 할까요? 스스로 자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건 자신해. 난 이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것이 자임이에요.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임하고, 밝다는 것을 임해서, 스스로 인정해서, 결행 불고면, 응? 행하기를 결, 아주 뭐 막힘없이 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수사 득정이라도 비록 가령, 발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역 미도야니 또한 위태로운 도가 되니 가고수호와 이 가자 앞에는 어찌 기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가히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유 강명지제라도 그 강명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천 차임이면 진실로 차임, 오로지 차임을 할 수가 있, 차임만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간다면 유위 미도어든 오히려 위태로운 방법이 되거든. 황 하물며 강명 부족자와 강한 것도 부족하고 밝은 것도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직장에서 가장 밑바닥이 있을 수도 있고 점차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제일 밑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는 교장쌤이 하자는 대로 예예 하는 교감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부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교감쌤이 하자는 대로 예예예 아무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자임으로 그냥 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 일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옛날 성인은 그 강명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데도 미상불 진천하지 의의를 했단 말이지. 일찍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의논을 다 받아들이고 따져보고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런데 강명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역중에 온 정녀의 각 부동하니 이 주역 속에 고들정자와 이 걱정할 여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정자와 여자가 의리가 각기 같지 않으니 숙괴 각연이라 괴에 따라서 그 괴에 맞게끔 그 정, 그 려자와 정자를 풀어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본의를 보세요. 이제 구호 이강중정으로 이제비하고 이 구호효는 양이니까 강하고 그 위에서 가운데 자리 있으니까 중도고 또 바른 도리를 가지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한 자질로서 충정의 도로 이 제위하고 또 황제의 자리를 딱 밟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어떻습니까? 아래 사람들은 이 태열응지아니 이 태궤의 본래 그 속성은 기쁠 열자인데 태열로 응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범사 필행하여 모든 일들이 반드시 실행이 되어서 무소의예고로 의에는 의는 의심하고 애는 거리낄 애자예요. 이거 혹시 잘못 뛰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거나 이거 좀 거리낀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좀 찝찝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고로 기상이 미 쾌결길이니 그 모습이 바로 그 이행하는 바를 흔쾌히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 수사 득정이라도 비록 발을 정자 발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역 위도야라 또한 위태로운 도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 기점이 위수정이 되니 그래서 그 점괘 점풀이가 뭐냐면 비록 발을 정자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위태롭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계수입니다. 경계를 한 것이 심하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주역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뭐야? 잘 될 때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막힘이 없고 위치도 그렇고 다 가진 사람인데도 경계사를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극즉반이에요. 그게 올라가면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또, 모든 것이 다 의심이 없다고 할 때 다시 의심을 한번 두어봐라 한 그런 말씀이 깊은 말씀인 거죠. 거기 20쪽에 운봉호 씨왈 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운봉호 씨왈 구호
강중정이제비이하이태열응지하니. 그것까지는 똑같지요? 범사필행에 하불가자이 성인유이쾌리위계아.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실행이 되어서 하불가자, 어떤 것이든 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에도 성인은 오히려 쾌리로서 경계를 삼으셨으니 개, 처, 순경, 유, 불가, 불개구야라. 이제 요 말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잖아요. 우리 순경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역경의 반대말은 순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경은 순탄하게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순경인데, 순경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왠지 살다 보면 어라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재하제 불환기 불우요 환기 불륭락이라. 코로 희기 이탄이요.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걱정하지 않을 것을, 즉 불우를 걱정하지 않고, 그죠?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거리가 늘 있는 거니까 그 불우함을 걱정하지 말고 환기 불륭락이라. 그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희익이 이탄이요. 저 부의후에서는 그 밟는 것이 평탄하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써있고, 지역에.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재상자는, 그러나 그 반대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환기 불락이요, 환기 불능 우구로, 계기 쾌리라. 위에 있는 사람은 즐기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진 거 다 갖고 있고 시간 다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즐기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하지 못할까봐 그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계기 쾌리라. 그래서 이 구보휴에서는 쾌리라는 걸로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지 탄즉 정익이라니, 저 구의후에서는 평탄해서 바르면서도 기라니 희지야요. 거기는 기뻐, 희자 한자만 쓰면은 기쁠 희자인데 어조사 지자까지 붙이면 기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여긴 것이고, 오직 쾌즉 이 구의후에서 쾌리라고 했잖아요. 쾌라는 것은 즉 수정이 위니, 비록 바르긴 하지만 위태로운 것이니 계지하라, 경계를 붙인 말이다 이거지. 이 주역 이 윗괴를 전체를 볼 때 구의효하고 구호효가 똑같이 다 아주 그 득중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윗사람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즐기지 못할 거는 늘 있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 사람은 즐길 것을 생각하니까 좋은 입장으로 풀이를 한 거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은 가진 거 모든 것이 다 바르고 떳떳하고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즐기지 못할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런 때는 아 내가 걱정하지 못하는 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경계를 붙였다는 거죠. 결국에 주역의 대원칙은 중도예요. 중도.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주역의 배우는 핵심이에요.
빨, 쾌리, 정렬은 위, 정당 얄쌔라. 참 아리송하지요? 이유라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리송이가 딱 맞아요. 쾌리, 정렬하는 말은 위, 정당 얄쌔라. 그 위치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이 주자 본우에 가면 참 멋지게 풀었어요. 네 글자로 보시죠. 개 쾌리자는 쾌리를 경계한 것은 이기 정당준이야라. 그가 바르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거치 존지 위하고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거하고 거능전지세하야. 자기 멋대로 모든 거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할수 있는 그런 권세, 세력을 근거해서 자임간결하고 제 멋대로 강하게 결판을 짓고 풀부 외구면 다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뭔가 살펴보는 그런 곳이 없다면 수사 득정이라도 역위도야라. 비록 가령 발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또한 위태로운 도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수록 더이 경계를 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말이 쾌리정녀의 정녀의 대책입니다. 본의를 보세요. 상호소시라. 요네 글자로 참 멋지게 풀었어요. 해석 어떻게 하죠? 믿는 바에 상처를 받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운봉호시 줄을 보면 명확해져요. 혹 시기 풀었어요. 해석 어떻게 하죠? 믿는 바에 상처를 받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운봉호시 줄을 보면 명확해져요. 혹 시기 총명하고, 혹 시기 세위. 이게 뭐예요? 혹은 그 총명한 것을 믿고서, 총명한 것만을 믿고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거에 발등을 찍힌단 말이에요. 혹은 시기 세위. 그 세력과 위치를 믿고서 하다 보면 거기서 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유기 자시 오로지 그 스스로 믿기 때문에 소위 자결이라. 거기서 스스로 그냥 결판하게 되거든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그 위치와 그 세력과 그런 거에서 볼 때는 최상인 것 같지만 이 도라는 큰 축에서 볼 때는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소시라는 이네 글자가 아주 참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믿고서 잘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실수가 나오잖아요.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 말하다가 실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호소시라고 딱네 글자로 풀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